10시 10분 지납니다. 지수를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예,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약세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저희 한 10분 전에 이제 오프닝 할 때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오늘의 반등은 예, 좀 실만한 반등은 이제 아닌 거죠. 궁금한 시황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과 말씀 나눌 오늘의 주제를 조금 압축해봤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어려운 증시 상황, 반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네. 변동성이 좀 나타났고요. 뭐 이게 시장이죠, 그죠? 편안하게 하루에 1%씩 올라가면 뭐 주식이 어려울 리 없지요. 대외적으로는 중동의 긴장감, 대내적으로는 환율 상승, 원화 약세 이런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조정의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 조정이 어떤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발생되는 조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뭐 사실 지금 그 정도 분쟁이 뭐 시장이 아주 크리티컬한 뭐 지금 조정까지 온다고 보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지전이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고 사실 전쟁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유가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유가가 급등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모습도 없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뭐 아주 큰 이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들도 뭐 밸류업이다, 뭐 AI 반도체다 대부분의 섹터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식음료 섹터까지 뭐 삼양식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예.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이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계속 몇 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돼서 이제 조정으로 오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좋았고 아마 이후에는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좀 더 보다 종목들이 더 압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그 AI 반도체라면은 또 새로운 또 그 AI 반도체 내에서 새로운 어떤 그 산업군으로 또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우리가 뭐 본격적인 조정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논할 정도까지의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제 TSMC 실적 발표도 할 거고 5월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요소마다 기존의 어떤 주도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 이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의 이제 종목들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분포가 좀 이 종목의 종목 수가 많으셨다면 이제 압축해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내에서 저는 뭐 계속 AI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네. 섹터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반도체 내에서의 어떤 뭐 새로운 주도주와 새로 떠오르는 산업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좀 모아가는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궁금한 질문을 약간 풀어주셨습니다.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예, 오케이 인정합니다. 5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은 그거보다 이제 또 벗어나면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궁금증은 그건 좋은데 그러면 AI나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을 이기고 가는 거냐 이건데요. 조정은 미국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뭐 새벽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반도체 최근에 이제 조정에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트리거가 될까요? 역시 그 실적으로서 뭔가 트리거 반전의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당연히 예, 예. TSMC 중요하죠. 근데 예상했을 때 지금 TSMC 실적이 순익단으로 해서는 한 5% 이상 전년 같은 분기 대비했을 네. 때 5% 이상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보면은 그 CEO
COWOS 코어스라고 하죠. 줄여서 네. 코어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5월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버텨낼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TSMC와 우리나라 그 파운드리와 우리나라 그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올해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그 AI 반도체 시장의 80-90%를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들의 지금 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 과연 TSMC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도 조정이 오느냐? 엔비디아가 조정받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전방에서 칩을 반도체 칩을 많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HBM의 수요는 예, 많아질 수밖에 예.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방에서 많은 그 빅테크 업체들이 AI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집니다. TSMC에서 네. 패키징을 해야 되고요. HBM은 우리나라 그 3, 4뿐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3, 4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정해져 있다. 한 가지 이 고속도로는 그 모든 AI 반도체를 만든 회사들이 이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게 HBM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좋은 아주 비유시네요. 그리고 예. 중간에 이제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곳이 있죠. 네. TSMC. 예. 돈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고속도로를 타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방에서의 어떤 칩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TSMC나 우리나라 그 HBM을 만드는 반도체 3사의 어떤 그 영업 상황은 보다 더욱 더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MC의 어떤 실적도 이번에 예상치 물론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더 좋겠지만 예상치가 충분히 만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TSMC에 관련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와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반도체 이런 상승세는 예,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최근 관련된 이슈 좀 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으로 보조금 받는다는 얘기 있었고 결국은 뭐 미국에 설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뭘 만드느냐. 또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긴 한데 이게 네. 이제 시장 조정 받으면서 완전히 또 묻혀 버렸는데 네. 보조금 삼성전자 보조금을 약 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보조금 비율로 받는 비율로 보면은 가장 높거든요. 무슨 인텔이라든지 예. TSMC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내용 자체도 당초 예상했던 것 외에 한 3배 정도 늘어난 상태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2배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예.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오는 건데 투자금 대비했을 때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이 어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물론 투자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그 기간이 약간 연장된 거는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된 뭐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두루두루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부터 부품까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전통 사업군에 말하는 뭐 PC라든지 모바일에 들어가는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낸드 쪽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방에서 또 이렇게 투자가 집행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올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들은 이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상승 사이클에, 이게 과연 여기서 이제 빅 사이클과 슈퍼 사이클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닥에서 이제 턴이 되는 사이클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는 턴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 이 밸류체인에 속한 업종들은, 사실 조종이 왔을 때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 뭐 고점 대비 막 20, 30%씩 막 조종받는데, 네. 그런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예. 바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거시 쪽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HBM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 투자는 또 투자대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쪽 섹터에 무게 중심축을 두고 우리가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조정 구간에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제 자체적인 칩을 뭐 개발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한반면 또 애플 뉴스도 있습니다. 애플 얘기는 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상당히 지금 애플이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플이 이 AI 반도체의 히든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지금 아무런 지금 행보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뭐랄까 애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애플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지금 10년 동안 지금 이 계속 사업부를 유지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폐쇄를 시켰고 AI 네. 반도체 쪽으로 그 인력을 몰았죠. 근데 애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반도체는 딥러닝과 추론 그리고 서버에 관련된 그러니까 B2B 관련된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애플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관련된 B2C로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갤럭시 24가 나오면서 약간의 네. 그런 맛을 보여주긴 했지만 예. 사실 그걸 문화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그 B2C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가지고 나온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런 디바이스가 정말 시장이 앞으로의 디바이스 시장은 이 시장이라는 것을 역시 애플이구나 하는 것을 확고히 보여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광했던 엔비디아에 대한 열광이 애플로도 우리가 주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이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뭐냐면은 지금까지 AI 반도체는 B2B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아무런 생활에서 이런 이 실전적으로 누리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주식들만 올라가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그 온 디바이스 관련된 그 디바이스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B2C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B2C에 관련된 그런 해당 업종과 종목군이 새로운 또 성장군으로 또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플의 어떤 이런 발표되는 이런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이제 주로 칩들을 자기의 최적화해서 맡겨서 개발하겠다는 건데 애플은 그거랑 좀 결이 다르게 온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들의 네. 스마트폰에 네, 그렇죠. 본격적인 탑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기기들이 여러 개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죠? 조금 더 볼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AI에 대한 그 추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는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히든 밸류 종목을 하나 골라 오셨습니다. 네, HPSP고요. HPSP. 네. 뭐 최근에 뭐 논란이 되게 많이 이슈가 좀 있어요. 이슈도 네, 많고 이슈가 논란도 네, 많은데 가장 이제 그 HPSP를 얘기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그 글로벌 독점 그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렇죠. 이 독점 구도가 깨진다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이 63,900원이었는데 저게 2월 15일입니다. 저때 당시에 보면은 어떤 주봉 차트 정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고점을 보려면 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2월 15일날 저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HPSP가 하고 있는 뭐 고압수소 어널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과연 이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주식들은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 2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 됐고요. 네. 하이닉스는 19만 원까지 한번 찍었었고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 신고가죠. 그리고 네. 리노공업도 그렇죠. 뭐 신고가 나오고 이제 어제 조정받으면서 조정인데 날라갔죠. 다른 네. 종목.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원래는 HPSP가 계속 1위였는데 이번에 이제는 뒤바뀌었죠. HPSP는 빠지고 리노공업이 올라오면서 리노공업이 4위, HPSP가 5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월 15일에서 두 달 동안 오늘까지 한 두 달 동안 HPSP는 고점 대비했을 때 30% 정도가 딱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정받은 가장 큰 이유 그 이제 글로벌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ST와의 어떤 특허 분쟁 그리고 만약에 그 특허 소송이 ST에게 유리하게 끝나면 HPSP의 독점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모멘텀이 훼손된다는 근데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도 이미 주가에 지금 다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못 갔던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해하시는 시장에 오해하시는 게 이 지금 독점 구도가 깨짐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훼손된다는 거는 사실 공부를 깊이 안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고압수소 언어링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막 성장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정해진 파이에서 이제 서로 그 파이를 뺏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커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진입이기 때문에 ST가 들어오면 만약에 ST가 소송이 ST 마이크론이 HBM 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어렵다 그럴 때 논쟁했던 거랑 똑같은 라직이네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는요. 그 1년에 이 고압수소 언어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대수가 40대로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더 야간 근무를 돌리면 몇 대 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대부분이 지금 거의 TSMC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받기 위해서 그 우리가 좀 재밌는 말로 오픈런을 해야 될 정도. 우리가 ASML에서 EUV 장비 들어올 때 줄 서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줄 서는 게 아니고 현금 가져가서 줄 서야 되듯이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선단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올해 HPSB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증설이 끝났기 때문에 이 40대에서 80대까지 증설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매출 이익단이 굉장히 크게 찍힐 것이고 아마 ST와의 관련된 특허 분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아마 4월에서 5월쯤에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4월, 5월. 네, 맞습니다. 이제 5월 가는 구간에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그 판결이 나오는 그 날 저는 HPSP의 바닥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HPSP에 유리하게 나왔던 불리하게 나왔던 간에 그날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지면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날 분쟁으로 인해서 ST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해서 HPSP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 된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ST가 만약에 특허를 깨고 이 시장에 들어온 진입이 된다고 해도 바로 이것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 잡히기 굉장히 힘든 게 고압 수소 언어링이거든요. 고압과 수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위험하고 폭발에 대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 파운드리 이 펩에 들어가서 안정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 ST가 또 퀄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HPS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비가 그 TSMC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미 레퍼런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장비가 필요한다고 해서 바로 ST가 싼 가격에 더 고성능의 장비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것을 장비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PSP는 충분히 지금 가격 반영이 이런 돼 있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반도체 대형주의 편입을 못한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HPSP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벤치마크를 우리가 어떤 그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가 이제 온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HPSP는 지금부터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좀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각이십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정도에서 3만 8천 원 정도를 잡으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의 변화의 시각이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추세적인, 적어도 몇 개월 단위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고 있다. 두 가지인데요. 특허 관련 소송하고 M&A인데요. M&A는 맞습니다. 사실은 큰 우려가 아니고요. 결국은 상업펀드니까 팔아야 된다니까요. 어제 부인 공시했지만 한 달 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한 달 있다 팔진 않겠지만 맞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상관없는 거고 특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아주 깊게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